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국 작가 캣 민니 쓴 샤이 윌로우라는 그림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이 윌로우라는 책 표지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샤이 윌로우 있고요. 작가 이름 캣 민니 있지요. 윌로우라는 이름을 가진 토끼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페이지를 처음 넘기시면 이 작가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나타낸 것들이에요. 연필로 이렇게 대생을 다 그린 것들이에요. 아주 아름답고 저희 마음에는 따뜻하고 굉장히 캄한 느낌을 주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너무 아름답죠? 흔히 우리가 한국 동화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굉장히 친근한 그림 스타일인 것 같아요. 놀이터고 이제 나오죠. 자, 우체통에 토끼가 살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 버려져서 실제로는 편지를 넣지 않는 그런 우체통인데요. 윌로우가 너무 수줍어서 아까 샤이 윌로우라고 나왔지요.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이렇게 혼자서 있기를 좋아해요. 그림 부분에서 그림 그리고 있네요. 그런데 어느 날 편지가 하나 도착해요. 깜짝 놀라겠지요. 무슨 편지인가 읽어보니까 페오라는 아이가 달님에게 쓴 편지예요. 엄마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엄마 생일날 환하게 달이 떴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할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로우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그림들이 나오고 찾아가요. 본인이 배달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거지 힘들지만은 달님을 기다릴 엄마와 태호와 엄마를 생각하니까 윌로우가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메고 집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뛰어도 보고 달에 도달하기 위해서 너무 아름답지요?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서 달님에게 달려고 해봅니다. 산에 가보면 혹시 달님이 만날 수 있으려나? 가보시오. 저는 이런 그림들은 예전에 우리 그 십장생 그림을 굉장히 많이 영향받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게 사실은 나중에 작가가 그림 그린 걸 얘기를 하는데 본인 펜 그린 거 색깔 펜에다가 수채화를 입힌 거라고 하거든요. 느낌은 약간 십장생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쭉 해서 가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아기 새들 있죠? 애기 새들 있는 새집에 가 있다가 엄마 새를 만나서 등에 타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달님에게 갑니다. 달님에게 가는데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미끄러져서 떨어져요. 윌로우가 떨어져서 이렇게 그렇죠? 자, 여기 와서도 우리 윌로우는 떨어져서 이 숲속에서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책을 보고 있는데 자기가 쓴 그림책들이잖아요. 이렇게 본 그림, 작가가 생각하면서 그린 것들이에요. 다 찢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달님에게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면 찢어진 종이로 풍선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종이로 풍선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작가가 상상력을 더한 거지요? 이 토끼의 노력이 어쨌든 다 붙였어요. 이렇게 전부 다 테이프로 붙여서 풍선을 만들어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달님에게 다다를까요? 한번 볼까요? 네, 달님에게 다다랐네요. 달님이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달님이 보더니 물어보는 거죠. Excuse me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왔는지 물어봐요. 주로 달님은 아줌마 모양으로 많이 형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동화에서 보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마담 하는 거 보면은 여자예요. 달님이 여자로 형상화되어 있고 편지를 전달을 해주는 거죠. 태호가 엄마 생일날 오늘인데 달이 환하게 떴으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죠. 시간을 보니까 늦었어요. 그래서 빨리 가기를 원하는데 같이 가지 않겠니? 라고 해서 달님이 머리 위에 윌로우를 태우고 태호네 집 위로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태호를. 태호와 엄마는 여기 집 안에 있고 보지요. 너무 행복해하는 이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윌로우는 자기의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큰 한숨을 내쉬고 멀리 큰 달이 뜬 걸 본 태호와 엄마는 너무 행복해해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태호는 이렇게 책을 보면서 있고 우리 윌로우도 자기 그림책을 보면서 있는데 아마 이 작가의 제가 다른 글들을 많이 읽어보니까 작가 자신이 굉장히 수줍어하고 사람들 만나기서 잘 못하고 혼자 골방에서 책을 보고 그런 소녀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윌로우도 그렇고 태호도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엄마에게 이렇게 큰 달을 선물해주고 싶어하는 거 보면 아마 아빠가 안 계신 엄마와 태호만 사는 그런 가정 같아요. 큰 선물을 해줄 수 없는 태호가 엄마를 위해서 환한 달빛을 선사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이 윌로우가 읽었고 작가는 자기가 이 작품을 쓰게 된 가장 중요한 거를 엠퍼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태호의 마음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공감. 그래서 사실 조그마한 토끼가 할 수 없는 거지만 이 달님에게 편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가는 거죠. 태호에게 기쁜 선물을 엄마를 선물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에 공감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꼭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것 혹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다다를 수 있는가, 공감 능력이라는 무엇인가가 길러줄 수 있는 게 이 책이 아닌가 싶어요. 붙일 수 없는, 배달할 수 없는 편지통에 편지를 넣은 태호, 어떤 마음으로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편지를 받은 우리 윌로우가 본인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그린 종이 그림들을 모은 풍선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하늘 올라갔을 때 결국 성공을 했잖아요. 마음이 다다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에게 공감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얘기해주는 동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따뜻하고 그림을 보고 있다가 보면은 굉장히 차분해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와 같이 읽으신다면은 굉장히 즐겁고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유튜브 상에 보시면 이 작가가 이 우체통을 만드는 아트 앤 크래프트 비디오를 따로 올린 게 있어요. 아주 쉽게 집에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박스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찾아서 보시고 아이들과 같이 한번 희망을 전하고 공감을 전하는 편지통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고 따뜻한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